참는 게 이기는 거다. 님께서 그 TM4 9 엘리트 에이지와 그다음 베이프 14 엘리트 에이지 비교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떤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에이지 제품 중에서 또 문의해 주셨어요. 앞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 본인은 미즈노 모렐리아 2, 3 재편 제품을 신다가 인조잔디에서 미즈노 모렐리아 에이지 제품을 신는데 가격 대비 너무 편하고 좋다. 이게 이제 에이지 미즈노 에이지가 이 저 플레이트 문제가 약간 있죠. 앞뒤 플레이트의 그 높이차 같은 것들 때문에 저희 리뷰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에이지 모델 잘 사용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떤 제품을 신고 있냐 축구화. 축구화로 물어본 거면 아마 터프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제 답은 이제 뭐 최근 1년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어쨌든 맥스플라이 4, 그 다음 DS 라이트 에이지, 그 다음에 C3 아스레타 A001 A005, 네멕 19.1 AG 이런 것들 신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TM4 9 엘리트를 신고 있죠. 신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제품들을 아마 구입을 할 때 참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예, 늘 말씀드렸지만 구입을 하실 때는 남이 뭘 신느냐 그 다음 리뷰를 하는 사람이 뭘 신느냐 뭘 좋다고 하느냐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내 발에 맞는 게 뭔지를 내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축구화 살 때마다 남한테 의지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평생 축구화를 사면서 남에게 물어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매장 가서 신어보고 아니면 그냥 수집 차원에서 내가 사야겠다고 하면 핏이 어떠니 뭐 가격이 어떠니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구입하는. 이거 축구화의 사이즈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도 사실은 리뷰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신발의 특징이 이런가 보구나 저런가 보구나 하되 사이즈의 길이감이 정사이즈니 아니면 뭐 반업 해야 되니 뭐 반다운 해야 되니 뭐 반업도 좀 웃기죠. 반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업이면 업이고 다운이면 다운이면 반업을 어떻게 하죠? 5mm 단위로 나온 축구화에서 반업이 2.5mm 큰 사이즈가 나오나요? 아이가 반업 반다운 이런 말이 웃긴데 한업 한다운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다운하고 업하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이즈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발에 감긴다. 뭐 슈팅에 뭐 어떻게 날아간다. 뭐 잘 감기고 아니면 파워가 실린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이제 믿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 능력과 관련된 있는 부분이어서 대부분이. 그래서 뭐 터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도 믿지 마시고 그냥 소재를 보고 이러면 아 이런 기본 소재 특징이 어떻겠구나 하고 뭐 그런 내용 리뷰를 쭉 보신 다음에 그냥 매장 가서 신어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신어보시고 아 이런 신발은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내가 주로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이 어떠냐 서피스 타입이 어떤 상태이냐 그걸 보고 신발을 구입하셔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